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우리 공수,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옷도 단단하게 입고 잘 왔나요? 네.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지? 기억 잘 안 나죠? 할머니도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콩 한 알과 송아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작은 콩 하나를 가지고 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셋째 딸은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끼로 산에 가서 꽁을 잡고 또 꽁을 병아리 한 쌍 막 바꿨죠. 그리고 그 병아리를 잘 키워서 알을 낳아서 또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게 해서 많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달기, 어미 달기.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송아지하고 바꿔서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드렸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작은 것도 소중히 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 지내자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해나 아니 해나미와 인어. 네, 해나미와 인어 이야기네.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인어 아세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 아유 동화책도 많이 읽었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할머니가 물어볼게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와줘요. 네, 도와줘야 되지요. 그리고 도와주고 그 친구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나미와 인어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해나미와 인어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세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네, 아주 자세가 예뻐요. 작은 바닷가에 예, 아주 어부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살았어요. 언제나처럼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쳤어요. 그날도 아주 깊은 바다에 가서 힘껏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올리려 보니까 아이고 왠지 그날따라 몹시 무거웠어요. 고기들이 많이 잡혔나 봐.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물을 올립시다 하고 그물을 올려보니까 글쎄 아주 처음 보는 고기가 잡혔어요. 아랫부분은 초록빛 빛을 내고 있는 물고기였고 윗부분은 사람의 모습을 한 이상한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아주 수초처럼 긴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 머리는 붉은색이었는데 곱슬이었대요. 그리고 눈은 아주 파란 그런 빛을 띠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아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떻게 물고기랑? 아우, 신기하다. 그런데 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값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 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로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부자가 될 거야. 허허허허 하면서 어부들은 아주 그 인어를 시장에 내다 팔으려고 막 그냥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인어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은 모습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인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청년 어부인 해나미가 그 물고기가 많이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에게 자 모두들 저 좀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기 저 인어가 무척 불쌍하지요. 우리 저 인어를 팔지 말고 바닷가로 되돌려 보냅시다 하고 해나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저 고기를 내다 팔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받을 텐데 안 돼, 해나미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막 사람들은 해나미에게 막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해나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막 어부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할 수 없이 마침내 인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인어는 눈을 껌뻑껌뻑하며 해나미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끽끽 소리까지 내면서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어는 사실 용왕님의 딸이었대요. 아바마마, 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청년 덕분이에요.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을 도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용왕님을 막 졸랐어요. 용왕은 인어공주를 밖으로 밑으로 내보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인어가 그렇게 간곡히 말하자 들어주기로 했대요. 한편 해나미는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 어부들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막 해나미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했어요. 아휴 저 아이 때문에 세상에 그냥 우리는 아주 값나가는 고기를 잡았지만 돌을 바다로 돌려보냈대. 저 바보야,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잖아 하고 막 달려들어서 해나미를 때리려고 했어요. 해나미는 얼른 바닷가로 도망을 쳤어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바닷가에 가서 막 온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거북이가 해나미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막 등에 타라는 듯이 이렇게 등을 뒤밀었대요, 해나미에게. 해나미는 마을 사람들하고는 이제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망설임도 없이 그냥 막 그 거북이 등에 올라탔대요. 거북이는 해나미를 태우고 바다로 쓱 들어갔어요. 해나미는 아 이제 나는 물에 빠져 죽나 보다 하고 막 무서워했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글쎄 숨을 쉴 수도 있었고 몸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웠대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그 고기들이 아주 자유롭게 놀고 있었지 뭐예요. 그렇게 해나미는 바다 구경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하얀 산호로 지은
용궁이 보였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용궁이었는데 그 자세히 보니 그 용궁 앞에는 글쎄 해나미가 놓아준 그 인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어는 해나미에게 말했어요.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궁궐 안으로,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해나미가 인어를 따라서 용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몸집이 해나미보다 두 배는 큰 용왕님이 하얀 수염과 또 머리칼을 아주 머리를 길게 드리우고 금빛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웃음을 띠면서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그대가 내 딸을 구해준 정년인가? 하고 물었어요. 이름은 무엇이지? 네, 해남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내 딸이 자네를 돕고 싶다네. 내 딸을 구해준 은혜를 갖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북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네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구먼. 내 딸을 구해줬다고. 그러니 착한 자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커다란 아름다운 섬을 하나 만들어줄 테니 그 섬에서 같이 살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물었어요, 용왕님이. 해나미는 인어와 함께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섬에 이렇게 발을 디디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인어에게 글쎄 두 발이 생긴 거예요.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그 후에 해나미는 그 사람으로 변한 인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물이 뭔지 알아요? 그물? 네! 뭐예요? 물고기가 되죠.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는 모르는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요. 그물은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드문드문 떠서 물에다 탁 놓으면은 물고기도 잡고 그런 거 이렇게 새들도 잡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인어는 또 뭘까요? 인어는 어떻게 생겼지요? 여기 사람 여기 목이 여기 꼬리 있는 거.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밑에는 물고기이고 위에는 사람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어지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말을 할머니가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잘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옆에 사람이 막 위험에 처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야 돼요. 아유, 맞아요.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이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할머니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남을 생각해주고 또 어려움을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세상에 등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 지내기로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도 잘 듣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림 좀 보여줄게요. 이것은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인어를 잡아 올려가지고 막 인어를 바다로
뒤로 돌려보내자고 해나미가 말하니까 어부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또 이 그림은 뭘까요? 네, 해나미가 거북이를 막 타고 바닷속을 막 이렇게 우이 가는 거 그런 그림이죠. 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해나미가 바닷속을 가니까 용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용궁 앞에 인어공주가 이렇게 해나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또 이 그림은 이분이 누굴까? 용왕님이죠? 용왕님 앞에 가서 청년의 이름은 뭔고 하고 이 용왕님이 묻고 또 내 딸하고 섬을 만들어 줄 테니 잘 살아볼 텐가 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그림이네요. 이 그림은 아주 신이 났어요. 용왕님이 만들어 준 섬에 가서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인어가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두 발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인어는 참 얼굴도 이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쁜 색칠을 우리 해나미는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이 그림도 이렇게 보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그림도 보겠으니까 우리 마침 노래 한번 하고 끝납시다. 네.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손자를 한 친손자 3명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이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애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야기 할머니를 뽑는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거기 이제 그 서류 접수를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하고 면접에도 합격을 해서 이야기 할머니를 올해 4년차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진짜 할머니는 계시지만 따로 이제 멀리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하고 그래서 그 조손 간의 그 대화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할머니가 계신다는 그런 자체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저는 친손자들처럼 아이들을 잘 이렇게 안아주고 첫째는 이야기도 잘 전해주지만은 그 사랑으로 대하니까 아이들이 뭐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대하듯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참 좋은 그러한 문화관광도 그 산하에 이렇게 국학진흥원에서 우리들이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보람있는 일이고 저희가 느껴서 또 저희도 희망적이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걸 하려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 어떤 할머니가 왔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제 이게 해를 자꾸 거듭할수록 아 저 할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할머니야 하면서 아주 어떤 아이는 뭐 이야기 선생님이라고 막 안기고 또 어떤 아이는 뭐 친할머니한테 하듯 이렇게 아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막 뭐 이야기가 끝나면 또 오라고 그러고 또 뭐 다시 또 해달라고 하고 자기 집에까지 심지어 와달라고 그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안 하던 아이도 제 얼굴에 마치 뭐가 벌레가 있는 것처럼 그걸 잡아주려는 듯이 아주 너무 이야기에 열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 저는 처녀 그 시절에는 뭐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외아들한테 시집을 와서 아이를 잘 키우라 그래서 이제 가정 주부였다가 이렇게 자기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까 손자들도 키우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유치원에 이렇게 유아기관에 다니면서 친손자처럼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보람되고 사실 제가 그 별로 그 뭐랄까
그런 고염나무 같은, 옛날에 고염나무라고 하면 작은 열매였는데, 그런 열매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주 단감나무로 변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 힘이 모자랄 때까지 이 이야기할머니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저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저희 건강을 제 자신이 잘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야기 할머니는 참 나이든 저희들한테 너무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또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직업이라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